1번. 두 상수 AB에 대하여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연속성이죠. 맞지? 그래서 연속성부터 밝힙니다. 첫 번째 연속성. 자, 어차피 0집어넣나 0집어넣나 똑같다죠. 이게 둘 다 지금 뭔데요? 연속함수잖아. 각각의 함수가. 맞지? 그러니까 대입에도 상관없죠. 극한을 쓰는 거나. 맞지? 그래서 우리 편하게 0집어넣는다 하죠. 0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1 되나요? 2의 0제곱이니까. 그러면 3분의 1에 1-a랑 같아야 돼. 뭐 여기에 0 집어넣은 거랑. 맞죠?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ln 1 되고 ln 1은 0이에요. 따라서 a는 1입니다. 요런 거는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가능해야 되네. 자, f'x부터 구합니다. f'x는 얘 미분하면 되죠. 3분의 1에 2의 2x제곱. 아니 뭐하노? 2의 2x제곱. 맞죠? 두 번째 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bx분의 b 되나요? 여기서 뭐 미분에 대한 내용을 해줄 건 아니죠, 내가 지금. 자, 여기에 어차피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니까 둘 다 0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됩니까? 0 집어넣으면 3분의 2 되나요? 맞죠? 얘는 0 집어넣으면 b 되나요? 그럼 얘가 같아야 되네. 결론, A가 1이고 B가 3분의 2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얘 정리하면 3분의 5예요. 곱하기 F'0이죠. 자, F'0은 어디고? 아니, 아니. 어차피 F'이 미분 가능하니까 둘 다 0 집어넣으면 되죠. 뭐 나오는데? 3분의 2 나오죠. 답은 얼마 돼야 돼요? 9분의 10이 됩니다. 2번. 그림과 같이 두 곡선이 있고 양수 t에 대하여 y는 t와 만나고 y는 2t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ab라고 하고 ab 기울기 구하래요. 어차피 기울기 구하려고 하면 좌표만 알면 됩니다. 맞죠? 자, 일단 얘가 t입니다. t. 그러면 일단 요 점을 a라 한다 했죠. 그럼 첫 번째 뭐 돼요? 이 ln x가 t가 되려면 이 말이잖아. x에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내 좌표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ln x는 얼만데요? 2분의 t니까 x는 2의 2분의 t 제곱이 돼요. 따라 왔나요? 단순 계산이죠. 따라서 얘는 2의 2분의 t 제곱 콤마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b점의 좌표는요? b점의 좌표는 y가 2t예요. 그러면 2t는 ln x니까 x는 2의 2t 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2의 2t 제곱 콤마 2t 이렇게 되죠. 기울기 구하래요. 기울기 ft는요 2의 2t 제곱 빼기 2의 2분의 t 제곱이고 2t 빼기 t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자, 이럴 때 이거 뭐하래? 극한 쓰래요. 자, 로피탈 쓰면 됩니다. 맞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 t고 얘는 2의 2t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할까? 2의 2분의 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거 t로 나누고 이거 t 이건 2분의 t로 나눠야 되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다시 t 곱해주고 여기도 2분의 t 다시 곱해주고 우리 기억하죠? 요거 1 되고 이거 1 되잖아요. 이거 2t였나? 여기 요거 1 되고 요거 1 되니까 안에 남는 거 뭐 남아요? 2t 마이너스 2분의 t 분의 t니까 t 약분하고 나면 2 빼기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분의 3분의 1, 3분의 2 나오죠. 이게 일반적으로 푸는 거고 로피탈 쓰면 얼마 돼요? 당연히 리미트 쓴 겁니다. 내가 지금 한 거는. 됐죠? 로피탈 쓰면 분모 얼마 돼? 2의 2t 제곱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2t 제곱이죠. 아, 2분의 t 제곱. 분의 t 되죠. 아니지. 1 되죠, 1. 분자가 t니까. 이제 뭐 하면 돼? t에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2 빼기 2분의 1 나오죠, 바로. 그럼 이식이잖아. 됐나요? 쓸 수 있는 거 빨리 쓰세요. 그래서 일단 답은 얼마 된다? 3분의 2가 됩니다. 3번. fx는 또 뭐 함수 하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놈도 뭐 나왔는데 얘 계산하래요. 일단은 얘부터 계산하라 했으니까 얘도 정리합시다. 쌤 이제 웬만해서 로피탈 쓸 수 있는 거 로피탈 씁니다. 됐어요? 얘 로피탈 쓰면 얼마 돼요? 리미터 x가 2로 간대요. 분모 0 되는 거 확실하죠?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이거 뭔데요? f 20을 넣으면 2는 4다는 거 이미 알잖아. 맞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x-2, x 플러스 2 되기 때문에 이게 x-2라서 이게 또 f2라서 맞죠? 그리고 또 f 프라임 이거 얼마다 이거? b라는 것도 있죠? 맞나요? 4분의 f 프라임 2로 b를 구한다고 내 말은 이거는 이걸로 구하잖아 지금 일단은 뭐 이거 인수분해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로피탈 쓸게요. 이거 정리하면 2x 되고 이거 f 프라임 x 20을 하면 4분의 1 f 프라임 2입니다. 이게 지금 b예요. 그러면 f 프라임 2는 얼마 돼야 돼? 4b가 돼야 되죠. 맞나요? 정리. f2는 얼마인데? f2는 4 더하기 a에 미스를 4로 하는 로그 2니까요.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1a가 돼요. 근데 이놈이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2 돼야 되니까 아 이게 4니까 따라서 a값 얼마다? 4다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f'x 구합시다. 미분하면요. 곱미분이네요. 자 2의 x제곱 ln 2 곱하기 밑을 4로 하는 로그 x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 ln 4분의 1 이렇게 되죠. 됐나요?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된대. 그럼 f'2는 어떻게 돼요? 4 ln 2 여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여기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a 얘는요 2 ln 2잖아 맞지? 맞죠? 그럼 이 앞에 2 집어넣었으니까 얼마 돼야 돼? 4 ln 2분의 1이가 됐어요? 얘가 지금 뭐다? 4b인데 내가 지금 a가 뭔지도 안단 말이야. 자 a 여기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요건 2ln이 되나요? 맞죠? a에 4한 거 여기 집어넣으니까 8이죠. 약분하면 ln 2분의 2 되나요? 그럼 이게 지금 뭐야? 4b라는 거잖아. 맞죠? 따라서 b 이꼴 4로 나누면 2분의 ln 2 더하기 2ln 2분의 1 이래 나오나요? 4로 나눴을 때 아이씨 또 4 곱하래. 그럼 왜 나눴대? 이게 답이네요. 그러면 이거 4로 나눴는데 다시 4 곱하래. 맞죠? 이거 다 4 곱하면 다시 이거 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번 되겠죠. 2번. 4번 2차함수 fx. 자 요런 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문제 조건입니다. fx 2차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gx는 fx에다가 2x제곱을 곱한 함수다. 일단 가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게요 g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거 0 나올 거고요. 분자 0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프라임 쓰면 얼마 돼요? g'2는 0이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 한번 집어넣읍시다. g2 여기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g2 0은 f2 곱하기 2제곱이죠. 그러면 당연히 f2도 0 돼야 되죠. 무슨 말 이해했나요? 밑에 거 미분한식도 해볼까요? g'x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곱미분이죠. 얘 미분하면 2의 x제곱에 fx 더하기 f'x죠. 이해했나요? 여기 2 집어넣으면 g'2가 0인데 요 2 집어넣으면 이것도 0이고 그럼 얘도 0 돼야 곱해서 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로 할 수 있는 게 f'2도 0이라는 겁니다.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아야 되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요 치안 따위 하지 않습니다. 로피타 바로 씁니다. 분모 1이고요. 분자 미분하면 2g'ex 빼기 2f'ex 이렇게 되고 x에 0 넣으면 2g'0 빼기 2f'0은 12다 되고 따라서 g'0 빼기 f'0은 6이다 까지도 나오죠. 그럼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공식들이 생각보다 많죠. 맞지?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0 집어넣으면 g0 빼기 f0이 0이니까 아 이걸로 더 알 수 있는 건 f0이랑 g0도 같다. 그러면 자 지금 쓸 수 있는 공식 여기는 예조건이랑 요거랑 요거 맞죠? 얘는 2에 대한 식, 얘는 0에 대한 식이죠. 됐죠? 이제 뭐 하래? F6 구하래요. 그럼 이제 Fx만 구하면 되죠. 근데 보세요. 2차 함수인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F'이 0 됐다는 말은요. X-2의 제곱.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라고요. 시작이. 다시 미분해서 0 됐으면요. 미분했는데도 0 됐으면 미분하기 전에도 0 돼요. 왜? 이거 미분해버리면 얼마 돼? 미분 그대로 미분 나오지. 근데 이거 x-2가 안 없어져요. 미분해봐도. 맞지? 이거는 너가 지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f'2가 0이라는 말은 fx는 무조건 완전제곱식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 근데 하필이면 얘가 2차 함수라 했을 거예요. 땡해버렸다고. 당연히 뒤에 상수는 있을 수 있죠. 맞나요? 어차피 상수는 미분해봤자 상관없잖아. 0대니까. 근데 2 집어넣으면 0대인데 2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그냥 상수도 없어요. 결론 fx는 이렇게 생긴 놈이야. 되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조건은 끝났죠. 실제로 이거 가지고 이거 찾는 게 목적이잖아.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식 만들었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찾아야죠. F0이랑 G0이랑 같대요. F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A 되나요? G0 얼마예요? 여기 0 집어넣읍시다. G0은 얼만데요? F0 곱하기 0 집어넣으면 1이가? 0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아이가 원래? 원래 똑같잖아. 이씨 뭐야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여기는요 저 미분해보자. 저 미분하면 얼마 돼요? G'X 아 위에 적어놨죠 쌤이. 다시 적을게요. G'X는 2의 X제곱에 fx 더하기 f'x거든요.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집어넣었어요. 0 집어넣으면 f0 얼마? f0 얼마? 일단 그냥 적을까? 0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f'0 되죠 이거? 얘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0 집어넣으면 빼기 f'0입니까? 맞죠? 그럼 이거 없어지네. 그럼 F0이 얼마란 말인데? 6이란 말이네요. 이거 대입해. 0 집어넣으면 6 나온대요. 따라서 원래 함수가 2분의 3의 X-2의 제곱이죠. 6 집어넣으래요. 4, 16, 8, 3, 24. 답은 24입니다. 5번.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에 접하고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얘가 만나는 점을 a라 했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을 b라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을 언급했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언급하여라. 됐나요? 일단 문제 조건에서 나온 거 요점의 좌표부터 좀 구합시다. 요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죠.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y'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인데 이게 기울기잖아 실제로. 근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 얼마 집어넣어야 돼? 3 집어넣어야 되죠. 맞지? 아 따라서 3, y 얼마 나와요?
3집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9, 10, 1. 얼마? 3집은 오면, 아, 15구나. 6, 2 나옵니까? 아이고. 3집은 오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5 빼기 4. 2 나오죠, 2.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3이면, 여기 나오는 얘는 얼마 된다, 이거? 2가 된다. 이 정도는 돼요. 그러면 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사인 베타 얼마예요? 사인 베타. 요, 지금 이게 3이고, 이게 2거든요? 그럼 이거 루트 13이죠? 맞지? 사인 베타는 루트 13분의 3이고요. 코사인 베타는 루트 13분의 2고요. 뭐 써먹든 안 써먹든. 있으면, 쌤 잠깐 적어놨어요. 탄젠트 베타는 2분의 3이죠. 일단 이런 건 제가 찾았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말면 되죠. 어차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 뭐 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 탄젠트 알파를 구하든, 탄젠트 베타를 아니까. 맞나요? 또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아무거나 구해서 나중에 바꿔주든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알파에 대한 값을 구하면 좋은데, 자 알파가요 여기 이거 있어요. 근데 얘를요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이 알파는 얘가 90도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90이 아니거든요. 맞지? 그래서 각을 잘 못 재지만, 자 보세요, 요게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 그러면 요 각, 이게 45도예요. 맞나요? 그러면 요 위에 이 각이 지금 4분의 파이 나오고요. 밑에 있는 각을 세타라 한다면 알파는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죠. 맞나요? 알파 이꼴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된다고요. 됩니까? 되겠어요? 그러면 봐봐. 사인 알파는 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고 얘 계산하면 얼만데요? 사인 세타 얼만데? 저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는 사인 세타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4분의 파이. 얘는 2분의 루트 2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됐나요? 근데 사인 세타는요 보면 베타랑 알파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값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이꼴 얼마 돼야 돼요? 코사인 베타와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각이기 때문에 이게 세타면 이거분의 이거잖아. 루트 13분의 2. 얘는요 코사인 세타랑 얘랑 같죠? 맞죠?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지금 사인을 구해버렸기 때문에 사인으로 갑시다. 탄젠트로 구하면 숫자가 좀 지저분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아 이제 내 계산을 덜 했구나. 쏘리. 2분의 루트 2에 사인 세타가 얼마야? 사인 세타가 루트 13분의 2죠. 더하기 루트 13분의 3입니까 이거? 그러면 얘는 2루트 13분의 5루트 2가 되나요? 맞죠? 정리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사인 알파 값을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로 바꿨고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는 알고 4분의 파이 값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요거를 숫자 바꿔 집어넣어서 계산한 겁니다. 지금 됐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는 게 사인 알파 값이 이거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인데 얘는 사인 알파가 지금 얼마야? 2루트 13분의 5루트 2고요. 이거 정리합시다. 요거 이거 쌤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요거 약분하면 루트 2 되는 거 맞죠? 그럼 얘 다시 하면 루트 26분의 5입니까?
맞죠? 유리 안 시켰어. 일부러 제곱할 거라서. 자, 그러면 사인 루트 26분에 오니까 이거 루트 26이면 이게 세트하면 이거 5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거 1이죠. 맞죠? 됐나요? 사인 세타가 요것도 바꿔 적을게요. 그럼 루트 26분에 얼마?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 26분에 5. 코사인 베타는요? 루트 13분의 2 빼기 코사인 알파는요? 이게 알파다. 알파 쌤 세타 적으면 안 된다. 알파다. 코사인 알파는요? 루트 26분의 1이고요 사인 베타는요? 루트 13분의 3이죠. 정리하면 분모는요 루트 13 루트 13 묶어내면 13 남고 루트 2. 분자는요 10 빼기 3 7. 그러면 얘 가지고 또 구하면 되죠.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얘가 13 루트 2면 이거 7 나온다는 거잖아. 뭐 계산이 이상해지네. 답이 왜 17분의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애초에 탄젠트로 구할 걸 그랬나? 쌤이? 일단 계산합시다. 답은 있겠죠?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 169에. 아, 이러면 쌤이 내가 계산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걸로 풀었는데. 이게 더 복잡하네. 338이가. 맞죠? 49 빼면 얼마고? 2, 9, 8, 289가. 이거 17 나오죠? 맞지? 17분의 7이네요. 됐나요? 탄젠트 값은? 그래서 답은 일단 얼마야? 4번이죠. 됐나? 자, 답은 4번인데요. 쌤이, 자, 계속 보세요. 그냥 쌤이 아까 원래 내가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서 이걸로 풀었는데 이게 더 복잡하네. 그냥 얼른 원상태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원상태로도. 원래대로는 것도 해보자. 어차피 이거는 쌤이 녹화 지금 찍어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고. 탄젠트 그대로 가봅시다. 탄젠트 얼마 돼야 돼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돼? 원래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죠. 얘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죠. 맞죠? 자, 탄젠트 베타는 지금 압니다. 내가 요거 2분의 3인 거 알아요? 탄젠트 알파만 구하면 되죠. 자, 탄젠트 알파는요 탄젠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고 얘는 이게 쉽네요.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4분의 파는 1이니까요. 맞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 더하기 1이죠. 됐지? 요게 지금 탄젠트 알파야. 근데 탄젠트 세타는 또 얼마냐?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라서 3분의 2예요. 3분의 2. 탄젠트 세타는 이거 역수죠? 두 개 다해서 90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니까 1 빼기 3분의 2, 3분의 5 돼요. 그럼 3분의 1분의 3분의 5니까 얼마 돼야 돼? 5 돼야 되죠, 이거. 맞아요? 결론, 탄젠트 알파 이꼴 5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5 곱하기, 아까 2분의 3이었죠, 이거? 5 빼기 2분의 3. 정리하면 2 곱하자. 2, 15, 17 되고 2 곱하면 10 빼기 3, 7. 이게 훨씬 간단하네. 쌤이 생각을 잘못했는데 뭐 이걸로 푸나 저걸로 푸나 어차피 둘 다 다 풀어줬으니까 욕은 안 하는 걸로. 6번 그림과 같이 선분의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위의 호 C에 대하여 BC의 중점을 M으로 했고 AC의 중점을 N으로 했고 뭐 문제에서 다 나와 있는 말이네요. 이때 탄젠트 CBN CBN 요거죠. 요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냥 이거 알파. 탄젠트 알파가 4분의 루트 2일 때 APB 요각에 대해서 물었네요. 맞죠? 근데 이게 중학교 됐던 건데 이거 압니까? 삼각형 있을 때요 그냥 묻는 거야. 삼각형 있을 때 이 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냐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요각을 더하면 얘가 됩니다. 요런 모양 화살표 모양 있을 때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것도 잠깐만 봐줄게요. 제가 극악 잡을 건데 내가 선 이럴 거면 A랑 B랑 더하면 이건 A 더하기 B 되죠. C랑 D랑 더하면 이건 C 더하기 D 되거든요. 따라서 이 각 전체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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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것 같아요. 맞죠? 맞지? 자, 그거 알고 있으면 얘가 지금 90인 거거든요. 그럼 이거 모르니까 내가 이걸 베타라고 잠깐 넣을게요. 그럼 여기는 이 각은 뭐대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파이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파에 대한 사인값 구하라는 거야. 됐나? 알파와 베타는 당연히 내가 잡아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부터 다시 정리하면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요. 얘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똑같습니다. 일반각 정리했죠? 됐나요? 그럼 나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알면 되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그럼 얘만 계산하면 끝이다. 맞지? 그러면 알파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베타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알면 되는데 간단하게 문제에서 나왔죠. 얘가 지금 이 알파에 대한 탄젠트가 4분의 루트 2래요. 그럼 봐봐, 길이 B이기 때문에 뭘 원래는 4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린 편하게 이 길이를 4라고 하고 이 길이를 루트 2라고 하면요, 이거 루트 2고 요거 2고 요거 2죠. 그럼 요것도 루트 2 되나요? 맞나요? 중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길이를 4라고 해버리면 이거 중점이니까 2, 2 나올 거고 4분의 루트 2가 탄젠트였잖아. 맞죠? 그러면 요 삼각형 한번 볼까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보면 이거 지금 4. 4죠. 16 더하기 2 하면 18 나오나요? 이거 3루트 2 되나요? 대각선. 지금 무슨 말 이해 돼요? 이게 3루트 2죠. 이거 루트 2고 이거 2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알파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있으니까 요거 숫자 대입해주면 되지. 사인 알파 얼마인데요? 요거 분에 요거 하면 3분의 1입니까? 코사인 알파 얼마? 요거 분에 요거 하면 3루트 2분의 2니까요. 루트 1을 나누면 3분의 루트 2 되나? 오, 이거 4지? 아, 쌤, 쏘리,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4 해야 맞는 말이죠? 3루트 2는 맞네. 맞죠? 쌤 옮길 때 저거 봐버렸다. 그럼 다시 미안. 사인은 얼마 돼야 돼요? 이거 3분의 1 똑같네, 씨. 코사인은요? 이렇게 정리하면 3분의 2루트 2 나오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맞나요? 이거 2루트 2고, 이거 2고, 이거 90이니까 이거는 8, 2, 8, 4, 12, 2루트 3이네요. 맞죠? 사인 베타는 얼마 돼? 2루트 3분의 2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코사인 베타는요? 루트 3분의 루트 2. 3분의 루트 여기가.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얼마 돼요? 요거 2, 2, 4, 3루트 3분의 4 빼기 3루트 3분의 1, 3루트 3분의 3 약분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냥 단순 계산만 언급한 거고요. 단순 계산만 언급한 거고 내용은 뭐예요? 그냥 사인 코사인 찾았던 것 뿐이고 기본적인 덧셈 정리 썼던 것 뿐입니다. 되겠죠? 7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반원 위에 호 임의의 점 P, 그냥 아무 때나 점 잡았죠. 점 잡아서 A하고 P하고 선을 쭉 그었어요. 아무 때나 점 잡아서 A에서 P를 선을 쭉 그어서 만나는 점을 Q라 했고 됐나요? 그때 요거하고도 선 쭉 그었어. 그리고 요렇게 그어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넓이를 S세타라 하겠다 이거죠. 그럼 뭐든지 이런 문제는 시작부터 잡아야 됩니다. 시작부터. 알겠어요? 시작부터 잡아봅시다. 어떻게 잡아야 돼 얘는? 어디부터 시작했는데요? 반원에서 시작했잖아.
맞지? 그럼 얘 100% 뭔데? 90도죠. 이게 지름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이 넓이. 이 넓이 구하면 일단 거꾸로 생각해보자. 거꾸로 생각부터 해보면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 우리? 요 밑변 길이랑 요 높이 알면 되지. 맞지? 또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알면 이 중간에 각도 알면 되지. 맞지? 근데 난 두 번째 게 더 쉬운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세타면요. 얘가 세타예요. 아까 우리 요거 비슷한 거 있었죠?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각도 알아냈거든요.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알면 되는데 이 길이도 금방 되네요. 얘는 얼마 돼요? 이 탄젠트 세타예요. 요 삼각형 이용하면. 맞나요? 그럼 얘만 구하면 되죠. 맞지? 쟤 어떻게 구할까? 자, 이게 정사각형 아닙니까? 어? 잠깐만. 야, 이거 정사각형이라 돼있지? 이거 길이 말고 이거 하자. 이거 이탄젠트 세타네요. 왜요? 이거 합동이네, 이거. 맞죠? 이 각이 같으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을 거고 이 밑변 같고 합동이네. 그럼 이거 이탄젠트 세타죠. 그러면 이 넓이를요, 우리 이거 이걸로 갑시다. 밑변 곱하기 높이로. 그러면 넓이는 얼마 돼야 돼요? S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2탄젠트 세타 곱하기 2탄젠트 세타고요. 이거를 뭘로 나누래? 세타 제곱으로 나누래요. 맞죠? 자, 어차피 곱하게 돼 있으면 이거 세타 세타로 보일 수 있다 했죠, 아까. 맞나? 왜? 탄젠트나 사인이나 분모 세타 깔려버리면 1 돼버리니까. 극한 썼을 때. 그러니까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만 이거 이거 약분하고 아 얘는 2세타 제곱꼴로 놔둘 수 있죠. 얘가 2세타 제곱이고 이거 여기 집어넣어서 약분해버리면 얼마 돼요? 2 돼버리죠, 2. 이해되겠어요? 간단하네, 얘는. 요 길이 구하는 게 더 쉬웠네. 8번. fx는 x sin x에 대해서 gx는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 다 실수 진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일단 연속성부터 밝힙시다. 얘 x에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b래요. 그럼 여기도 x에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있을 거고 여기도 x에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있겠죠. 맞지? 자, 근데 얘는 함수값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극한으로 가야 돼요. 얘 극한 쓰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간 때 x제곱분의 a의 1마이너스 코사인 x. 아까 풀이할 때 요거 얼마라 했는지 기억납니까? 얼마라 했죠? 아까 세타로 한번 했잖아. 2분의 1이죠. 로피탈 써도 됩니다. 로피탈 써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외워놓은 게 좋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보여주는 거야. x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x a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자, 얘 뭔데요? 사인 제곱이죠? x제곱이죠? 0,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뭐냐? 1 됩니다. 1 제곱 되죠? 그리고 여기는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2분의 1이죠? 요까지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에 나와요. 됐죠? 얘는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인데 f'x가 뭐예요? fx가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f'x 어떻게 돼요? 얘는 x sin x 마이너스 아 왜 계속 이래 적도 x 코사인 x. 맞나요? sin x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근데 로피탈을요 쌤이 삼각함수에는 잘 많이 안 쓰는 건 알죠? 왜 많이 안 써요? 계속 써야 돼. 형태가 어떨 때 보면 맞죠? 사인은 코사인 되고 코사인은 사인 되고 사인은 코사인 되고 하기 때문에 차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쌤이 좀 쪼개서 하는데요. 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거 정리하면 이거 미쳤다 이거. 답이 이상하더라. 플러스 되죠? 미안.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요거? 1이죠. 그 얘는 그냥 1이죠. 이게 2됩니다. 그러니까 자, 끝났네요. 2분의 1a랑 b랑 2랑 다 똑같아야 돼. 그게 연속이잖아. 아, 지금 b는 4되고 a는 4되고 b는 2되겠죠. 문제에서 두 개 다 알았기 때문에 답은 6입니다. 되겠습니까?